김종숙 여사의 의상비와 특활비 논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확인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요. 김종숙 여사의 네. 의상비가 특활비가 아니고 사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오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해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 이거 나 사비로 했다 그게 해명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하는데 이건 의혹을 제기한 게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네. 또 그 국민들이 또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네. 이 문제의 시작은 그 판결이었어요. 법원의 판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정법원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검토한 겁니다. 이 네. 특활비와 그다음에 옷값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때도 청와대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공개하지 못한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다. 뭐 국가 안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공개해라. 특활비, 옷값.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공개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고 불복하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네. 결국은 이 문제를 대통령 기록물로 가져가서 네.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꼼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보고 저도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본 겁니다. 그 판결 때문에. 네. 왜냐하면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그 꼼수를 하는 건 정치 권력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2015년도에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대표 시절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로요. 투명하게. 네. 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그 높이 샀잖아요. 네. 그러신 분이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붕괴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옷값에 대해서는 이제는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제는 밝힐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께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예. 옷값 다 공개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원의 판결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제 인용 결정을 한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한국납세자연맹 대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따로 또 인터뷰를 하겠고요. 청와대는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에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부득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그 이야기를 1심에서 했다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예. 공개하라고. 네. 근데 그거에 불복하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진짜 불복의 이유,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대통령 기록물로 가져가면 네. 결국은 뭐냐면 임기 그 종료 이전에 이 판결이 확정이 안 될 거니까 네. 재판의 시간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예.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가면 최장기간 30년, 15년 동안 이게 공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런 꼼수를 피운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빨리 과거에 네. 그 말씀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라는 게 네. 지금 우리 국민들 뜻인 거죠. 예, 만약에요 가정상 특활비가 아니고 사비로 구매를 하고 지출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네. 사비로 지출했다라는 내역을 김종숙 여사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지금 특수 네. 일단 법원의 판결을 따르시는 게 맞아요. 특수활동비 공개하셔야죠. 네, 그 부분은 법원이, 이미 말씀하셨고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진실 공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꾸 청와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특수활동비만 공개를 해버렸으면 그냥 끝났을 문제를 갖다가 네. 계속 그거는 공개를 안 하면서 이건 사비로 했다, 카드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네. 그거에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이런 사례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카드로 말했다라는 청와대 입장이 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이건 다 영수증 처리했냐, 영수증 처리했다, 그러니까 또 안 했다, 뭐 이런 또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예.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제는 김정숙 여사 옷값은 그 사비, 돈, 어떤 돈으로 지출했는지를 다 그 입증해라 라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그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해명을 이미 다 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도덕성에 대한 흠집 내기다, 의도적인. 과거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 뉴스 확산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은요, 민주당은요, 과거에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도덕성 흠집을 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옷 잔뜩 그거 사진 놓고 뭐 몇 벌 했다, 돈이 얼마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검소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또 저런 식으로 또 발뺌하려고 또 내로남불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네.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다수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특활비로 옷 구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공개해라. 그렇죠? 내역을.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정보 획득 관련된 또는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특수활동이다. 기밀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대신에 사비로 썼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믿어달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특활비는 최초로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의뢰해서 매년 검사를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원의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온당치 않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만 하고 있는 거죠. 주변 머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거랑 예. 법원의 판결은 특수활동비 내역 그 옷값 내역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네 어쨌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네. 피해가는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기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만약에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고 하면 과거에 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대표는 네. 문재인 대표께서는 왜 청와대 특수활동비 다 공개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음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 네. 그 옷값을 특수활동비에 썼는지 예.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를 공개해라. 이런 판결, 법원의 판결에 네. 이 정치 권력은 그 순종해라. 이런 뜻인 거죠.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청와대의 특활비 공개를 해야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검찰 특활비도 함께 공개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억지 주장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핵심을 지금 본인들은 네. 김정숙 여사 옷값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딴지 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거는 다 내려가는 검찰총장이 쓰는 돈이 아니에요. 네. 다 각급 검찰청에 내려가요. 수사비로. 검사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네. 수사비로 다 내려간다니까요. 네. 그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네. 묻고 싶어요. 그 특수활동비로 윤석열 총장이 옷 샀대요? 옷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아니 그 주장이 네. 법원 판결이 나와야죠. 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 법원 네.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네. 윤석열 총장은 공개해야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이미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봤거든요. 네. 그 저기 검찰총장에게 가는 대검찰청에게 가는 특수활동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역이요? 사용 내역이? 그렇죠. 각급 검찰청에 얼마씩 내려갔는지.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핵심을 피해가기 위해서 계속 꼼수 부리고 딴지 거는 거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전 도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일단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청의 검찰총장 특활비가 공개됐다는 말씀은 사용 내역이 공개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검찰청에 얼마씩을 할당해줬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건 공개돼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유승민 전 의원께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선택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경기도가 네. 지난번에 대선 때도 저희가 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경기도는 2018년도 그 지방선거 때도 너무나 많이 참패를 했어요. 네. 우리는 군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예. 그리고 도지사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이제 단체장 선거들이 다 네.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 뭐 기초 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이번에 도지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다 나와주면 좋은 거예요. 예. 정말 전부 다 나와서 네. 격렬하게 그 경선을 치러주면.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아,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많이들 그렇죠. 유력한 분들이 나오시는 건 좋다. 이런 네. 일반론적인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께서야 수원에서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해오셨던 경기도의 뿌리가 깊으신 정치인이시니까 더더군다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당원들 정치인들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께서 경기도에 무슨 연고가 있느냐 경기도 지사로 출마할 만한 업적이나 성과나 명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선거가 송영길 대표요. 네. 송영길 대표도 결국은 인천에서 오랫동안 그 선거를 치르시고 거기서 활동하신 분인데 지금 결국은 차출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네, 그럼 민주당 얘기고요. 예. 예, 민주당 얘기.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네. 그 유승민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사실 대통령 경선에 나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분이 뭐 전 지역, 대한민국 전 지역에 다 연고가 있다고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하, 네. 예. 그래서 그 굳이 특별하게 경기도와 관련된 것이 없어도 전국 적인 지명도 있는 분이라서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네. 그건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물급들이 오시는 거는 아니 네. 저는 꼭 누구라도 거물급들이 오시는 건 진짜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니까 당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직 고사마다 하시고요. 당으로 복귀 선언하셨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뭐 국민 다수가 두 분이 잘 어울리실 수 있을까? 의문 갖고 있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어떨 것이다 라고 예상하십니까?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근거는요? 왜 그러냐면,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인수위원장이시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예. 그러면 그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네. 그 충실하게 아마 그분 성격에 맞추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선거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또 이준석 당대표니까요. 네. 그게 어떻게 그 충돌될 염려가 별로 없어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아, 인수위원장 하시는 동안에 갈등 봉합이 되고 사이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네. 봉합되고 개선될 게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다고요? 역할이 틀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하.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